자 8강 마지막 경기죠 우크라이나 대 잉글랜드의 맞대결 어, 전반전 스코어는 0대1 잉글랜드가 4분만에 터진 해리케인의 득점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변화점이 좀 있죠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 드디어 드디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을 확정한 제이든 산초가 선발 라인업에 어, 이름을 올렸고 베이스 어, 마운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유사합니다 해리케인, 스털링, 그 다음에 역시 더블 블란트데클 라이스랑 켈리빈 필립스 왼쪽이 룩시오, 오른쪽이 워커 맥와이어 스톤스 뒤쪽에는 엉발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역시 특유의 백스리 시스템이죠 352구요 어, 중앙의 미드필더진이 두텁죠 진첸 코시도르찍크그 다음에 샤파랭코 이런 선수들이 중앙을 좀 두텁게 배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경기 전반전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가 이 빌드업이나 어떤 공격 전개 과정이 굉장히 깔끔해요 백스리에서 양쪽 윙백으로 갔다가 중앙을 거쳐서 측면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런 본인들만의 패턴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립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 패턴 연습이 잘돼 있다? 라는 느낌입니다. 다만, 실점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스털링에게 당했고, 해리케인또 지난 경기의 꿀맛을 보면서 득점포로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점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경기 자체를 지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경기를 되게 못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다. 특히나, 진첸코는 제가 이제 전반전 라이브 중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우크라이나에서 권한 대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중앙에서 굉장히 좀 프리하게 움직이면서 약간 축신 모습, 축구 도사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이든 산초랑 그 다음에 몇몇 얘기를 좀더 해볼 텐데 일단 제이든 산초. 왜이 선수를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이 잉글랜드, 그러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한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라. 그 다음에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토록 지난 시즌부터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 잘안 맞았고 올해 결국엔 영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들어오면. 오른쪽에 풀백인 완비싹 하든 그 다음에 누구 하든 연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도르트먼트 팬들과 분데스리가 팬들은 알고 있죠 이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근데 오늘 경기에서 대단히 많은 터치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드리블 좋구요 드리블의 어떤 그 템포가 잉글랜드 선수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의 편견 있잖아요 뻣뻣하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어, 아주 유연한 드리블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공을 주고 움직이면서 2대 1로 어쨌든 패앤무브를이 선수 자체가 기본 베이스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계하는데 있어서 아, 굉장히 좀 유리한 모습을 가져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전반전이었고 스털링 좋아요 오늘도 어 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5경기 3골 2개 도움 어, 추가로 얘기를 하나를 더 하자면 경기 좀 지루했잖아요. 이게 잉글랜드의 후방 빌드업 작업이 되게 지루해요 더블 볼란테 중에서 데클라 나이스가 수비적으로는 뭐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가 아주 이 연계를 훌륭하게 해내는 스타일의 선수보다는 백보를 보호하고 수비적으로 좀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 약간 아쉬운 게 있죠 특히나 켈빈 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로 거쳐서 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약간 U자형 빌드업이 나온단 말이야 측면으로 갔다가 다시 센터백 갔다가 다시 반대쪽 측면으로 오고 근데 이런 게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지금 와서 만약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이 경기 이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잉글랜드 무실점이에요.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도 무실점으로 승리를 한다. 그러면 그 경기력에 대한 비판을할수 있긴 한데 아니, 사우스게이트 감독 내가 사우스게이트면 아 그래. 뭐니네가뭐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우리 지금 4강 올라갔고 무실점인데 그럼 내가 뭘더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 예,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실점이잖아. 되게 지루하고 답답한데 실점 안 하고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또 대진상으로 봤을 때는 결승까지 가는 게또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묘하다. 예. 뭐 축구가 항상 내용과 결과가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잉글랜드가 또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개 과정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단 말이야. 중앙을 통하든, 왼쪽 풀백을 통하든 간에 이 선수들은 공을 누가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뛰고 이런 어떤 패턴에 대한 이 트레이닝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잉글랜드는 사실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잉글랜드가 이기고 있고 실점하지 않고 있다. 네. 후반 이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후반전에 두 골이 더 들어갔죠. 아니죠. 세 골이 더 들어갔죠. 어, 해리 맥와이어의 득점, 룩쇼의, 또, 킥이 잘 들어가고, 해리 맥와이어 득점을 했고, 다시 한번 룩쇼, 그 다음에 해리케인, 그리고, 어, 메이스 마운트의 득점까지. 그래서 4대0, 다 득점 완승을 거두면서, 잉글랜드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 4강에 진출을 합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지난 월드컵에서도 팀을 4강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번 유로에서도 잉글랜드를 4강으로 끌어올리면서, 어쨌든, 뭐, 아까 우리가 전반전 토크 때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그, 결과를 내고 있는 경기들에서, 이런 대회에서,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는 이러저러했다 저러저러했다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진짜 아니 두 경기이기면 우승이잖아 두 경기이기면 우승인데 에~ 예. 아, 핸더슨 득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옆 밑에 있는 걸 읽었네요 아, 마운트가 어시스트라고 핸더슨이 득점을 했죠 어쨌든 이제 두 경기만 이기면 우승하는 그 상황에 국내 언론이든 팬들이든 지금 상황에 막 비판하고 팀의 기세를 꺾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대로 그냥 유지시켜 주면 되니까 사실 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덴마크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보여줬던 잉글랜드 어떤 선수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어떤 능력 어 제이든 산초는 왜 본인이 몸값 이 비싼지에 대해서 좀 어, 직접 보여준 면이 있고 라임스털링 이번 대회에서 엄청 좋고 해리케인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룩쇼. 왜 유럽에서 가장 폼이 좋았던 레프트백인지도 보여줬고, 조던 앤더슨도 A매치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앞쪽에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뒤쪽에서는 언제나 사우스게이트 가듯이 좀 수비적으로, 어,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결승 가면 뭐, 나, 그리고 사실 결승 단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잉글랜드가 좀 일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 어, 우크라이나는 전반전에 꽤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들어가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뭔가 세피스 수비도 그렇고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에, 좀 뭐라 그럴까요? 우크라이나가 나쁜 팀이라는 건 아닌데, 잉글랜드에 비교해서는 자원의 어떤 차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셰프첸코 감독도 약간, 아, 이거 안 되나? 좀 벽에 부딪힌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른 거더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잉글랜드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이미 4강을 왔고, 한 경기 이 4강에서 잡으면 결승에 갑니다. 어디까지 이 잉글랜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요거는 따로 저희가 콘텐츠를 하나 좀 예상과 어떤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